세정 씨는 2년 전 드라마 학교 2017로 연기자 데뷔. 이후 신인답지 않은 폭풍 연기력을 선보이며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네. 다 하나하나 용기를 보태다 주시는 말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그냥 이대로 잘 성장해 보자라고 마음 먹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오빠들이 많이 챙겨주시나요? 엄청 챙겨주세요. 네. 어떻게 챙겨요? 어떻게 챙겨요? 네. 사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 분위기 메이커시고요. 아, 예. 그리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 번 더 저한테 짚을 수 있는 짚어가 주시는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아, 신뢰하셨으면 선생님이죠. 예, 예. 지금 연규진 선생님 다음엔 연우진이죠. 그럼 저런 질문은 김태진 씨밖에 할 수 없죠. 아이오아이로 활동했던 세정 씨 최근 재결합 소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요즘에 그 뭐 아이오아이 관련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아, 그쵸. 예.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으시다고. 네, 확실히 결정된 게 아직 없어서 뭐 어떠한 말을 쉽게 꺼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물어보곤 해요. 이렇게 해서. 어, 진짜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곤 하는데 계속 물은다고 이제. 진짜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너의 노래를 돌려줘입니다. 김광석 예 님의 거리에서. 아.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제 노래 실력 결코 음치가 아니죠. 멋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박수. 아. 그에 대적하는 송재림 씨의 노래 실력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을 머물면 그게 딱 전형적인 남자송이잖아요. 네, 네. 네, 남자들이 딱 그 그쵸. 혼자 부면서 아유 아, 너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너무 싫어. 뭐 내가 형성되는 게. 제가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했던 노래. 오 좋아요. 어린 눈만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면 말해줄래. 괜찮다고. 네, 마음속에는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데 앞에만 서면 자꾸 제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에모라는 노래가 있어. 에모라는 네? 노래가 있어. 에모? 그대 앞에만 서면. 야, 아저씨들 지금. 나는 왜 작아진가. 아, 그거를 소녀 버전으로 한 거죠. 아, 그래. 5주 연속이라 했잖아. 오, 아유, 저... 근데 두 분 70년대생들 아니에요? 근데 앞에만 서. 아, 이제 진짜 퇴근이신 거죠? 그쵸. 네. 예, 이제 뭐 하세요, 다들 집으로? 집으로. 노래방 가자. KBS 월화드라마 너의 노래 들려줘 이제 8월 9일 첫 방송이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월화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 기대하겠습니다.